네, 이번 시간에 2020년 1, 2회 통합, 대기환경 산업기사, 네, 두 번째 과목이죠.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시험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배출가스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배출가스에서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총지가 기기 분석까지 다 해도 얼마예요? 네, 열 문제나 되죠. 그죠? 열 문제, 50점이나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네, 일단은 어디에다가, 요 총치과 기기분석 쪽에다가, 여러분,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시고, 뒤에 부분은, 네, 중요한 내용, 그리고 우리 방법, 시험 방법, 물질별로 정리하는 거, 그 부분만 챙겨주세요.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분석 방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요건 여러분 맞춰주셔야 되죠. 암모니아 인도페놀번 맞고요. 페논, 네. 4-아미노 안티피린 맞고요. 폼, 알데하이드, 포크, 아,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흡수율 배울 때. 그래서 폼, 알데하이드, 크, 아, 크로모토핀산, 그 다음에 아세틸, 아세톤, 그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맞네요. 네, 염오는 염화수소가 아니고 염소죠, 염소. 염소가 오르토톨리딘법입니다. 염화수소는 이사예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사이오시안산 제2수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염화수소가 아니고 염소가 오르토톨리딘법이에요. 그래서 2번 정답. 22번 문제 볼게요. 자, 벤젠 분석 방법. 이건 좀 세부적으로 나왔죠. 그죠? 자, 요거는 벤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주 시험 방법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죠. 자, 흡착관을 이용한 방법. 테들러 백을 이용한 방법은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고 열 탈착 장치를 통하여 기역 방법으로 분석한다. 뭐라고요? 제가 주 시험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자, 그리고 방법 검출 한계는 네, 0.03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이 문제는 벤젠의 시험 방법이 뭐냐, 그다음에 검출한 게 뭐냐, 요거 묻는 문제네요. 23번, 자,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총칙에서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실온이에요. 자, 실온은 여기 실에 1이 있죠. 그래서 1에서 35도씩 상온이 얼마? 15에서 25도씩. 그죠? 그리고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 온수. 그러면 이거 틀렸네요. 얼마예요? 네, 온수는 60에서 70도씨입니다. 열수가 100도씨고, 그 다음에 냉수가 15도씨 이하, 창고시 0에서 15도씨인 거 맞죠? 그래서 온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24번 볼게요. 크롬의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측정 방법이에요.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자, 요것도 자외선 가시성 분간법. 요번에는 크롬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과망간산 포타슘에 의하여, 네, 육가로 산화하고 기역을 넣어서, 다음에 아질산 소듐으로 과량의 과망간산염으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를 가하여 발색시키고, 파장 얼마? 네, 파장 540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540이니까 요 2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요게 지금 육가로 산화하고 나서 뭘 넣냐면 요소를 집어넣어요.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버리는 문제입니다. 2번 정답. 25번. 흑강도 계산 문제예요. 자, 우리 흑강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로그 IT분의 I0예요. 요때 I0가 뭐고? 입사광. 세기. 입사광. 강도. 그 다음에 IT는 투과강 강도예요. 자, 그럼 지금 들어오는 입사광이 얼마냐 그랬냐면은 I0가 있으면 요거 100%라고 100이라고 가정하면은 지금 90%가 흡수된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10%가 투과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I0가 100이면은 투과강 세기는 10%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로그 IT 투과강 세기가 10%, 입사광 세기 100 그러면 얼마예요? 로그 10이네요. 로그 10은 1이죠. 그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26번. 자, 닌겔만 매연 농도표를 이용한 매연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요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농도표는 측정자 앞에 16cm 아니에요. 16m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매연의 검은 정도 0에서 5종까지 총 0, 1, 2, 3, 4, 5, 6종으로 6개로 분류됩니다. 맞네요. 그다음 3번 닌겔만 농도표는 매연 정도에 따라 색이 진해져요. 그죠? 맞고 4번 굴뚝 배출구에서 30에서 40cm 떨어진 곳의 농도를 측정자의 눈높이에 수직이 되게 관측 비교한다. 수평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네요.